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명품 중에 명품 샤넬 보이 클러치 백은 어떨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클러치 백을 쭉 보여드리면서 안에 어떻게 제품이 생겼는지까지 제가 개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냥 상품의 백, 쇼핑백, 조금만 해도 1-2만원짜리가 아니라 1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하하, 정말 돈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그냥 보시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 쇼핑백 안에 있는 제품을 열어서 개봉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방에서 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끈을 풀고 제품을 보여드리는 순서를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끈 하나도, 쇼핑백 하나도 샤넬 고유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고급스러워요. 명품 중에 명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모든 샤넬의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샤넬 보이 클러치백 또한 가격은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이 직접 닿으면은 제품에 손상이 갈까봐 장갑을 끼었습니다. 일단 박스를 여니까 저런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나옵니다. 뭐 한번 슬쩍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아마 저기에 뭐 단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공개하기 힘든 거니까. 일단은 이것은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가 있고요. 많이 사기는 힘든가 봐요. 예약 주문하셔서 사시는 것이 빠르게 구매하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클러치백 가까이 왔습니다. 저 봉다리, 저 봉지를 열면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보입니다. 아하,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샤넬 보이 클러치백입니다. 지퍼를 열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 백이 명품 중에 명품 샤넬이 만든 클러치 백입니다. 자크를 개봉해서 제가 안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껴서 쉽게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해요. 아니 통 폈어요. 작은 속지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었습니다. 이 가방에 대한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기에 브랜드명뿐만 아니라 이 가방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명품 중에 명품 뷰티꺼의 대명사
바로 샤넬이 만들어낸 보이 클러치 백입니다. 제가 쭉 보여드렸죠?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가치 있는 명품 백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샤넬의 클러치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